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10% 정도 싸게 사서 발행액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화폐의 재사용을 독려하겠다며 현금 환전을 6개월 동안 막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청송의 한 주유소입니다. 1만 원권과 5천 원권 지역 상품권 청송사랑 화폐가 테이블에 가득합니다. 기름을 팔고 받은 상품권이 이틀 만에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이 훌쩍 넘지만 현금 환전은 6개월 뒤에야 가능합니다. 주유소 측은 당장 이달 말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유류 대금 부족이 걱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이면은 뭐 1, 2천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장사를 할 것인가. 청송구는 이번 주부터 총 80억 원 규모의 청송사랑 화폐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화폐 회전율을 높이겠다며 환전 시기를 6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해 말썽입니다. 지역 화폐가 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조치였지만 지역 밖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종은 환전이 안 되는 6개월간 꼼짝없이 돈줄이 묶이는 겁니다. 6개월 이상이나 다름없죠. 6개월 이상이나 다름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하면은 내한테 오는 손님들을 쫓아보내는 거니까. 경북에선 15개 시군이 지역 화폐를 발행 중인데 대부분 보름 안에 환전이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도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어금도 없으면 없어지는 시대인데 6개월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 도착하기 전에 돈을 줘야지만이 요즘 물건을 주는 세상인데 그럼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화폐 발행 이틀 만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송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예. 그래 금방 저 화폐 발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문제는 그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송군의 정교하지 못한 정책 설계가 구정 대목을 앞둔 지역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